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카페 좋아하시죠? 전 카페 출입을 위해서 이번에 맥북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맥북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스타벅스 같은 카페에 출입을 힘든 시기죠. 카페를 가지 않고 집에서 카페 연출할 수 있는 꿀템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은 디벨라 커피머신인데요. 원두 가루를 이용해서 커피를 내리고 우유를 이용해서 크림을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서 홈카페를 연출할 수 있는 가성비 제품입니다. 가성비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어서 제품이 없어 예약 구매로 대기를 해야 되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10만원도 안 하는 가격에서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일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개봉기 보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개봉기 보시죠. Let's go! 커피 추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물탱크에 물을 넣어 주시고요. 전원을 넣어 주시면 전원 버튼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예열 과정이 보여줍니다. 자, 이 제품은 원샷용과 투샷용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저는 투샷용으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예열 과정이 끝나게 되면 깜빡거림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예열을 된 상태에서 커피 가루를 고르게 탭핑한 상태에서 포터 필터를 장착하고 에스프레소 추출 버튼을 눌러서 커피를 추출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에스프레소가 완성되는 것이죠. 너무 쉽죠? 예열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예열 과정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물을 넣으셔도 도움이 됩니다. 거품이 잘 나오죠? 솔직히 이 정도면 카페 갈 필요 없겠죠? 좋은 원두만 잘 구입해서 잘 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떼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팀 버튼으로 눌러서 우유로 우유 거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홈 카페를 연출하시면 끝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손쉽습니다. 제품을 처음 받아서 사용을 해보고 너무 쉽고 너무 간편하고 너무 잘 추출돼서 사실상 놀랐습니다. 이런 제품이 10만원도 안 한다니 상당한 가성비 제품인 것이죠. 일단 제품 디자인은 실버 색상의 스테인리스 재질과 블랙 색상의 조화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고급스러우면서 심플한 디자인을 연출했습니다. 디자인도 워낙 우수해서 DP효과도 갖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품까지 제조할 수 있는 스팀 기능까지 탑재해서 자신의 기호에 맞겠고 홈카페를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죠. 또 저처럼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노즐이 두 개로 나뉘어서 원샷 또는 투샷으로 추출이 가능한 자신의 기호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죠. 그리고 또 물탱크 또한 대용량을 채택해서 캡슐 형태의 커피 머신과 핸드드랍보다는 많은 양을 한 번에 추출할 수 있죠. 또 이 제품은 또 크레마가 정말 풍부하게 추출되어서 카푸치노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가정용 커피 머신은 간편한 캡슐 형태의 제품이나 핸드드립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그런 제품들은 매번 추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추출된 양이 상당히 적은 편이죠. 그리고 물도 계속 채워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즐기시는 분도 있지만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나 커피를 저처럼 많이 먹는 분들한테는 이 과정이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추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죠. 저는 커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이컵 기준으로 하루에 한 6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 다 아메리카노를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캡슐 형태의 커피 머신이냐 핸드드랍 같은 경우는 한번 추출할 때마다
하루에 8번을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 달도 안 쓰고 그 두 제품 다 방치해놓고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완제품을 구입해서 냉장 보관해서 섭취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비용이 한 달에 한 8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많이 마시죠?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연한 지가 한 10개월 정도 됐고 금연을 하다 보니까 커피향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 재택근무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처럼 커피 많이 마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대용량의 커피 머신들 많이 알아보실 듯합니다. 이 제품 가성비 상당히 훌륭합니다. 이런 스팀이 나오는 과정에서 과열, 과압 보호장치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면서 물탱크와 추출 노즐 또한 분리가 쉬워서 세척이 수월해서 위생상으로 관리가 매우 편한 제품입니다. 자, 커피 머신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너무 쉽게 에스프레소, 라떼, 카푸치노, 아메리카노 자신의 기호에 맞게끔 제조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매우 쉽게 간단하게 말이죠. 제품 자체의 가성비와 원두 커피만 구입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저처럼 하루에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한테 한 달에 지출되는 커피값 또한 많이 절약될 수 있는 제품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물론 커피 머신의 가격은 제외하고 원두커피를 구매해서 추출해서 먹는 그 비용이 대략 한 1만원 정도밖에 안 나간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7만원이 세이브된 것이죠. 아주 만족합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의 가성비도 좋고 한 달 지출한 커피값 또한 절약되면서 좋은 맛과 다양한 연출로 인해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제품이죠. 또 이 제품은 안정성에도 신경을 상당히 쓴 제품입니다.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30분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고요. 커피를 추출할 때도 1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과열, 과압력 등에서 보호되는 안전 회로가 탑재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홈 카페 머신입니다. 카페 같은 데 가면 커피 머신 위에다 컵을 뒤집어 놓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상단부의 대부분 커피 머신은 컵 워머 기능에서 따뜻하게 컵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 이제 고가의 제품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겨울철에는 아주 좋은 효과죠. 이게 있는 거 없는 거는 차이가 좀 큰 편입니다. 가성비 제품에 이런 기능까지 있어서 사실은 저 처음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또 이 제품이 또 정말 좋은 점은 대부분 커피머신은 호수에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분리가 가능한 대용량 물통을 채택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원만 연결하면 집안 어디서든지 제품을 배치할 수 있고 DP도 할 수 있으며 유동성을 갖춘 제품입니다. 환경을 생각한 수통 재질이 플라스틱이며 매우 분리가 쉽고 세척도 용이한 제품이죠. 하지만 플라스틱이 내구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척하실 때 그 부분만 조금 신경 쓰신다면 큰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커피 머신 처음 구매하신 분들은 캡슐 형태의 커피 머신이나 핸드드립 제품 많이 사용하시죠. 많이 검색하시고 많이 구매를 고려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카페도 못 가는 실정이고 커피를 많이 즐기시는 분들은 커피에 미식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성품으로 나온 커피는 좀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많이 검색하시고 핸드드립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캡슐형 커피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추출될 양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물도 계속 갈아줘야 되고요. 귀찮아요.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따뜻하게 내려서 테라스 같은 데 앉아서 커피를 즐기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커피는 이제는 그런 여유를 즐긴다기보다는 물처럼 마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매번 내려고 올리고 내리고 캡슐 넣고 일단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물 끓여야 되고 귀찮죠. 캡슐 형태의 제품 같은 경우 한번 추출한 양이 종이컵으로 반에 반에 반잔도 안 나옵니다. 커피 많이 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캡슐 형태 그거 비용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이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원두만 사면 됩니다. 원두만 일리라든지 뭐 스타벅스 뭐 여러가지 제품들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노브랜드 제품 노브랜드의 콜롬비아 완제품 이거 18,000원짜리 구매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뭐 한 달 반 정도는 쓸 것 같아요. 커피값에 18,000원밖에 안 나가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한 달 넘어가는 과정인데도 저처럼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도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브라질 커피 뭐 여러가지 커피들 많죠. 뭐 신맛 단맛 마음대로 고를 수 있죠. 물탱크가 분리가 되고 용량이 큰 거 이게 정말로 편합니다.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 건지 일단 한번 드랍을 하기 위해서 원두를 채우고 투샷으로 채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넣고 물을 완충된 상태에서 한번 쭉 내립니다. 그 두 번 내리고 세 번까지 내릴 수 있어요. 그럼 대략 한 1리터 정도 됩니다. 커피가 그러면 그 과정 한 두세 번 반복해서 큰 용기에 채워놓고 저는 냉장 보관해서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지 않는 과정이면 이 과정 정말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커피 많이 마시는 분들은 물론 커피 한 잔의 여유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요. 커피만 바꾸면 되고 다양한 연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갖춘 그것도 10만원도 안 하는 엄청난 가성비의 가격. 디자인 또한 우수합니다. 커피머신 찾으시는 분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제품이니까 제가 먼저 사용해보고 너무 괜찮아서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디벨라 커피머신 리뷰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